안녕하세요. 갑부광이에요.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고구마가 보여서 고구마 여과기를 만들어 볼까 해요. 다이소에 들려서 큐방을 샀는데 자료가 다 날아갔어요. 먼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준비하고 고구마를 하나씩 얹어봐요. 그러면 컵의 밑부분을 어느 정도 잘라야 할지 알 수 있어요. 일회용 컵은 가위 하나만 있어도 쉽게 잘 자를 수 있어요. 다음은 일회용 컵에 구멍을 뚫어서 행거를 걸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송곳을 달궈서 일회용 컵에 갖다 대면은 구멍이 쏙 뚫립니다. 참 쉽죠? 고구마 여과기는 참 간단히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실리콘 녹여서 걸 수 있는 거래식 행거를 사용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떨어지더라고요. 정확히는 테라핀 아이들이 발로 차고 매달려 있고 하니까 이게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붙여봤는데 일회용 컵이 너무 누워 있는 것 같아서 거리를 재고 다시 붙였어요. 확실히 조금 서 있는 게 더 이쁘죠? 고구마가 뿌리가 나고도 물에 잠겨 있으면 밑부분이 썩는다는 분도 계시고 괜찮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일단 공통적으로 뿌리 날 때까지는 물에 있는 게 좋다고 해서 물에 요만큼 담글 정도로 세팅해 봤어요. 테라핀 아이들이 떨어뜨려서 왼쪽 고구마는 젖어 있죠? 그래서 큐방으로 바꿨어요. 차라리 큐방이 안 떨어지고 좋더라고요. 저 큐방도 다이소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설치하고 이틀 지난 모습인데 변화가 없죠? 설치하고 3일 지난 모습인데도 변화가 없죠? 중간에 옴니쿠어산으로 본수저를 구층해서 고구마를 싹 바꿨습니다. 일주일 지난 모습인데 별 차이가 없어서 고구마 여과기를 실패하나 했어요. 14일인 2주가 지난 모습이에요.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2주하고도 이틀 지난 모습이에요. 신기하게 갑자기 싹이 났고 오른쪽 고구마에는 뿌리 하나가 길게 뻗었습니다. 기다리면 뿌리 내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6일 걸렸네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구마 여과기 참고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